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다음 주 북한을 방문합니다. 구체적인 비핵화 방법과 범위에 대해서 협상할 전망입니다. 첫 소식은 이태영 기자입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다음 주 북한을 방문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7월 6일로 예정된 인도 외교장관 회담을 취소해 6일 전후에 평양을 갈 것으로 보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세 번째 방북에서 비핵화 방법과 범위에 대한 후속 담판을 벌입니다. The North Koreans understand the scope of the request that we're making with respect to denuclearization and the 비핵화 협상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공개한 미사일 시험자 폐쇄 등 후속 조치도 나올지 주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 비핵화를 칠면조 요리에 비유하면서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정은이 약속한 비핵화 자발적 조치를 일단 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에 맞춰 미군 유해 송환도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미국은 판문점에 나무 요고람을 보냈지만 북한은 아직 이를 넘겨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이태용입니다.